시작됐다고 스스로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대1 연주회를 갖고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5월달에는 이 연주를 위해서 팀트가 올랐어요. 연주회. 다음 곡은요. 그 당시에는 그 러시아의 소폭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시벨리우스가 국민들한테 그 핀란드의 아름다움 그리고 애국심을 구치시키려고 핀란드에서 제2의 애국가로처럼 부른다고 합니다. 네, 규자 선생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모시고요.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베리 루이스가요, 이 곡 때문에 세계적으로. 혹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세요? 여기가 어디로 오신 걸 아세요? 교회. 네, 교회가 되게 유명한 교회라고는 해요. 근데 예전에 교회 자리였죠. 지금은 그 최부동 생활예술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같이 이렇게 생업은 따로 있지만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연주활동하고 연습하고 이런 걸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훌륭한 장소에 와 계신 거예요. 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매주 여기서 연습하는데 장소에 대한 부족함이 네, 너무 좋습니다. 이번 곡은요, 베토벤 심포니 7번입니다. 교향곡 7번이에요. 근데 그 교향곡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키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총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그 빠르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주 선생님이 멈추고 탁 시작하면 아 1악장 끝난 거구나 라고 이제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악장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게 플루트 어느 파트죠? 플루트 손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 플루트 맞죠? 플루트랑 오보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소리를 잘 기울여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독특한 리듬으로 막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1악장 보고 키포인트를 두고 들으시고요. 2악장은 클라리넷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클라리넷? 네. 클라리넷의 따뜻한 음색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2악장을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소곡풍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 되게 인기 있는 곡 2악장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키포인트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많이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시다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3악장은요, 홀은 어딨죠? 홀은? 네, 저쪽. 한번 악기 한번 들어서 보여주실래요? 홀은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저렇게 빙빙 둘러져 있는 겁니다. 호른 소리를 또 주의 깊게 들으시면 저 호른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소리와 리듬을 막 내나가요. 그래서 저 소리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 호른이요, 관악기 중에 가장 불기 힘든 악기. 네. 또 4악장은요, 베토벤 곡 중에서 가장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인 엔딩이래요. 그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그래서 얼마나 자극적인지 4악장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길거든요. 네, 기는 동안 좀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요. 네, 편하게 감상하시면서 베토벤 우리 교향곡 7번입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우리 그 샤롯트라운 오케스트라 단원들께 큰 박수 한 번만 더. 그리고 팀을 통한 멋진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조상욱 주자 선생님 위해서 박수 한 번. 저희 연주회는 이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끝났나요? 저희가 약속한 듯이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보니까 뒤를 지금 살펴보니까 저희 명예단장 김현철 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못 오는 건데 지금 급히 친구들 몇 개나 얻기고 지금 달려오셨나봐요. 같이 함께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복장이 굉장히 캐주얼하신데 한번 모셔서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 지금 클래식 전도사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클래식 매니아. 네. 그리고 G 퍼포머. 네, 김현철 단장님의 인사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요, 이 클래식 무대 때문에 의상 때문에 사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나오려고 볼게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제가요, 원래 때렸으면 못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약속이 안 되어 있는데 근처에서 저희랑 그 친한 그 선배님이 있어요. 선배님이 폐암 알기 그래서 매번 하던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마지막으로 무대에 쓴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제가 가서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하다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죠? 샤롯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하고 그러는 곳이랑 가까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가서 하는 것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이런 걱정을 양해를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지고 이래서 톡 그죠? 못 왔어요. 잘 계셨나요? 아 그래요. 예. 아우 어머님 오래 계시네요. 와 어머님 속성이 진짜 맛이 어머님 진짜 그게 반갑습니다. 그래서 연주보다 관계보다 연주팀이 도와주는데 정말 최고의 소리를 뭐 이게 뭐 들었는데 그러면은 앵콜을 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전혀 안 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본 사람이 뭔 연습을 했겠어요. 한 전혀 한 해 없이 그냥 하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 경기병 저는 악보를 안 봅니다. 정확히 말해서 악보를 못 보기 때문에 또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최고의 진짜로 멋진 곡들을 했어요. 정말로 그죠? 어려운 곡을 정말 우리 샤롯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선임 주의자께서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라보! 알아주시면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한테는 브라보 콘! 알겠습니다. 경기방송 보면 이거 좀 제가 좀 써봐도 되겠습니까?
아, 지혜자 선생님 잘했나요? 네. 야, 정말 연습 다 하시네요, 진짜로. 잘했어요. 야, 얼마나 좋죠? 저는 한 개 없습니다. 지혜자 선생님과 아, 연주자들께서 밥 지은 거에 이 숟갈들만 나타나서 제가 보고 그, 야, 죄송합니다. 그죠? 괜찮았죠? 이것은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네. 그렇죠? 에콜. 아까 뭐라고 했는데? 에콜. 외국말로. 아니, 에콜이 외국말이에요. 외치세요! 에콜.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 선생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요? 해 빠지신 것 같고 웃기시니까 다시 해주시고. 그래요. 에콜은 나대치 경진 곡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왜냐면 제가 안 했어도 뭐 지자 선생님이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대치 경진 곡을 했는데 우리 관객들이 박수하고 필요한 거 아시죠?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나대치 경진 곡이나 박수가 왜 필요하다는 것을 박수 치는 거는 많이 보고 들었는데 왜 필요하냐면요. 이 곡이 원래가 오스트리아의 장군 나대치 경진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을 기리기 위해서 작곡을 해서 아드시키의 행진곡이에요. 그래서 아, 그 초연할 때 군인들을 모아놓고 해댄 거예요. 군인들은 박수를 치잖아요. 잘 치잖아요. 시키면. 그래서 박수가 관객들의 아, 소리가 되고 그리고 연주와 함께 호흡이 된다는 아, 그런 유래 때문에 항상 이 곡은 관객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단, 센스 있게 아, 큰 박수, 중간 박수, 작은 박수로 나눠서 하겠지만 그 사이는 제가 얼마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르스 게임이 뭐 끝내면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도 한 번만 주세요. 박수 한 번만 주세요.